네, 그리고 뭐야, 훈련소 때 인터넷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안에서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날에 이제 근황들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친구들하고 신기하게 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팬분들이 많이 편지를 보내주시고 했는데 제가 답장을 한 번도 보내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가 팬분들께 답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안에서 손편지 받으면서 시간도 빨리 가고 덕분에 팬들 근황도 알게 되고 밖에 근황도 알게 되고 재밌었어요. 항상 읽을 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문물이야? 문, 뭐 콘서트 할 때. 인스타로? 저 항상 팬미팅 하거나 할 때, 그거 뭐야, 인스타로 해서 팬들 의견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스포 하나 하면서 팬분들한테 문물 해서 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어요. 아, 스토리를 올리라고? 아, 그거 봐, 그거 봐. 아,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군인이라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이거 빨리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줘,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어디서 보는 건데요? 아, 여기요? 지웠어요, 바로 지웠어. 아,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다른 사람들 하는 건 봤는데 난 처음 해봐. 네, 여기 중에 제가 할게 많아요. 아, 있어요. 아, 뭐가 있냐면요, 남자를 몰라 도망가자. 내 눈물 모아도 그때 영상 올리기로 했었는데 못 올렸어가지고. 마크툼 노래가 되게 많네. 듣고 싶은 틴탑.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골랐다는 거지. 아, 그 뜻은 알죠, 누나. 아, 정말 아무리 군인이어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 아, 포켓몬빵. 90년대 이제 90년대생들한테 다시 포켓몬빵이 유행하고 있대요. 저희 연습생 때 그거 모아가지고 벽에 다 붙이고 왔었는데, 지하 연습실에. 깻잎 논쟁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깻잎은 떼주면 안 돼, 기본적으로. 쌈싸주는 것도 안 되고. 새우 논쟁 봐봐요. 새우 논쟁. 새우를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새우를 까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킹받드라시. 이 킹받드라시가 뭐야?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점액추. 점액추가 뭐예요? 점액추. 뭘 추구한다는 거 아닌가? 알아요? 나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야?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아직 젊네. 늦지 않았어. 저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포켓몬빵. 포켓몬빵 스티커 다시 모아야 돼요. 광화문 연가? 좋다. 광화문 연가. 오래된 노래. 틴탑 노래는 여기에 보내주신 게 제가 했던 노래도 있는데, 이게 보내주시면 안 보셨다는 건데. 네가 아니라서 아니면은 헷갈려가 괜찮을 것 같은데. 손등이 스친다? 손등이 스친다 괜찮지 않아요? 아, 손등이 스친다 하면 되겠다. 이제는 셀 날짜가 아니어서 저는 이제 민간입니다.
군대 루틴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이제 뭐 기상 시간 뭐 다 지켜지고 이제 5시 반부터 이제 핸드폰을 받고 5시 반부터 이제 밥을 먹고 운동 이제 체단실 옆에 바로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운동 1시간 딱 하고 그 멤버들끼리 그대로 이제 옆방으로 가가지고 노래방을 하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갔죠.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가니까. 노래방은 1,000원 넣으면은 5개. 요즘 코인 노래방보단 싸가지고. 네, 일단 노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뽑았고요. 원래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이어서 편하게 팬분들과 즐기다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